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월가의 한 베테랑 트레이더가 시장이 역사적으로 약세장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UBS의 고문인 아트 캐신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이 대형 기술주들, 즉 하이캡 텍스들이 위쪽으로 브레이크아웃, 고점을 뚫지 못한다면요. 시장의 시즈널리티, 계절성이 강세장을 억누를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앞으로 4, 5주는 힘든 시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약세장이었는데 기술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약세장으로 여지없이 돌입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과연 증시가 역사를 반복할지 아니면 기술주라는 변수를 등에 업을지 궁금한데요. 자, 스튜디오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네, 첫 번째 이 셀럽은 아트케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아트케이신이 일단은 시장을 조금 뭐 약세장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술주가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거는 100% 지금 얘기하는 초점은요.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1.29, 뭐 1.22 이런 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1.25에서 1.40까지를 뭐 지금 레인지로 갖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하단에서 머물러 있기 몇 주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 모멘텀을 그걸 갉아먹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채권의 응찰률이 조금 기대한 것보다 좀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가격이 뭐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금리는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그 부분들을 애둘러서 지금 설명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 주 진짜로 중요한 게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라고 하는 그런 워닝처럼 저는 들리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적으로 낮은 수를 기록해줘야 아트캐신이 얘기한 것처럼 천장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아트케이신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봤는데,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로 간다라는 것보다는 10년물 국채금리 이번 주의 추이를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메시지로 저희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문님께서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미국에서는 의류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퇴한 메이시스의 전 CEO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this is not a big concern. 이 의류의 가격 인상은 우리 소매업체들에게 그다지 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리는 a few dollars going up, 그저 몇 달러 정도 가격이 오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sumer's mind, 구매 결정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격이 몇천 원 오른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살 옷을 안 사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의류 가격이 조금이나마 오르면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스튜디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앵커님, 고문님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의류 가격이 미국에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 소비가 계속 좀 이어지는 양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의류계는 이릅니다. 1986년대 갭이 이제 출시를 한 다음에 패션이라는 그런 상호가 나서 한 시즌만 딱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니클로에서 여러분 한 몇 년 입을 거 사지 않지 않습니까? 한 계절 입는 걸 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패스트 패션을 주류 했던 게가 유통 제조를 같이 했던 회사들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 사람들로는 좋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까지 86년부터 옷값은 계속 내려왔어요. 이런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가, 그다음에 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가는 계속 가격적인 매력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지금 유지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1, 2불 올라가는 건 굉장히 타격이 큰 것 같은데 현지에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기업에는 좋겠지만 지금 이 부분들로 분명히 이연적인 보복 수요가 일어날 텐데 소폭 상승하는 거 크게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SPA로 통하는 패스트 패션의 트렌드는 사실 가격은 좀 올라도 분명히 뭐 이 소비자들이 감내하고 살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일단은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살지, 이게 그 실적에 기업들에게 좋을지, 아니면 사람들이 옷 사고 소비를 조금 줄여갈지, 네. 그 추이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양쪽에 이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셀럽 누군가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모건스탠리입니다. 오늘도 종목 한 종목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모건스탠리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우주 종목이 5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revenue growth,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는 리전이라는 위성군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margin expansion, 마진 확장 기회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space infrastructure, 우주 인프라 사업을 안정화시켰고요. 또 매출처도 미국 정부로 다각화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여행도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우주 관련 기업들의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막서 테크놀로지라는 네. 기업인데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게 우주기술 솔루션 내는 데입니다. 그래서 뭐 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모든 우주에 가는 건데 사실 이거 돈나무 언니가 키워준 회사죠. 아. 네, 그래서 아크 인베스먼트의 ETF에 집어넣으면서 이게 굉장히 올라갔고요. 사실 흑자전환은 올해 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 거기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유망한 부분들로 우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사실 근데 뭐 여기 막스 테크놀로지 지금 뭐 투자하시는 것보다 네네. 사실 뭐 스타링크 저거죠 스페이스X에서 나온 스타링크가 이제 IPO 곧 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생각 듭니다. 버진 갤럭틱은 지금 갔다 온 다음에 주가는 쭉 빠졌죠. 17% 이상 지금 빠졌고요. 네.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블루 오리진 타고 7월 20일 날 이제 우주여행을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사실 또 여기는 또 뭐 여기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뭐 빠지고 안 빠지고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우주에 관한 것들은 진짜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로 보셔야 됩니다. 버진 갤럭틱이 17% 딱 빠진 거는요. 100km를 못 넘었기 때문에 상층권 100km를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한데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이제 자회사입니다만 여기 이제 IPO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 관심 두시는 거는 스타링크. 애플이 초기에 애플 가격으로 우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스타링크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고문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주 관련 종목들 투자하는 게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주 사업은 진짜로 손자 이름으로 사주셔서 길게 갖고 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주 사업에 보여지고요. 지금 우주 삼국지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지금 우주를 갔다 오는데 진짜로 이렇게 한번 갔다 온다면 폭발적으로 이어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런다면 이게 좋아지냐면요. 우리가 이제 5G 얘기를 지금 하는데 5G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6G에는 예, 저위성, 저고도 위성으로 통신을 하는 우주 산업이 우리의 통신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주 산업에 투자하신 거는 예, 초기에 애플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우리가 잘 적극적으로 미리 선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최영호군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호군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